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해녀로 계시죠? 예, 예. 네, 해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녀 하고 니가 한 60년? 60년? 그러면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76세. 76세? 근데 지금도 바다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치. 대단하세요. 아, 그럼 어머니 계속 제주도에서 해녀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하니까 내가 9살에 국민학교 들어갔거든. 네. 이제 15살에 졸업하니까 졸업하는 당시에 그때는 지금과는 틀렸지. 네. 그때는 뭐 이렇게 그 뭐 물건 잡아서 뭐 어디 수협에 가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해다가 반찬. 그렇게 해가다가 한 18세부터 육지, 그때는 육지들만 한 실패거든. 우리 집에 육지 그 당시에는 육지 달래곡보. 네. 그거 5월달, 딱 5월달에 시작해. 4월달 나면 거기 가서 음력으로 7월, 8월 맹기를 먹지 하면 들어오지. 육지 한 3년. 3년 갔다 와서 또 여기서 그렇게 돼가니까 여기서 물건을 좀 그 당시에 조금 수협이 생겨서 조금 출납이 됐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연세세는 미역. 바다에서 미역을. 미역이 제일 최고 돈액수가 많이 올라왔어. 비싸요. 매역하면 매역 헌칭했다, 투칭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매역으로 돈 사다가 그것이 조금 해가니까 이제 이 바다 수협이 생겨가니까. 각 어청개별로 이 수입을 해가니까. 근데 처음 모으셨구나. 할 때는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치고 서귀포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돈도 모으시고. 그렇게 돈 모이니까 자식들도 키우고 자식들로 공부도 시키고 밥.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이제는 뭐 곰밥도 맛있다고 하지만은 곰밥 먹기가 힘들었어. 우리는 감자는 저 보리밥. 보리밥 그렇게 파셔서 보리밥 사다가 애들 주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 옛날에는 보리 됐죠. 보리장은 여름 날면 보리장 해 그래 그거 장국 해 그래 딱딱 조마 그네 헌삼을 먹어 그래 또 물에 그 당시에는 물에 이제는 한 번 들지만 그 당시에는 허로 오면 물을 두 번 세 번 들어갔거든 바다에. 하루에 두세 번씩 들어가세요? 우리 저 한창 물질할 때는. 지금은 이 옷 챙기고. 이 심지어? 우리가 이 옷 생기건 네가 지금 한 30년쯤 되실 거라. 그 전에는 지금 저기 걸어진 그 옷을 입고 하니까 겨울엔 또 오래 살도 못했죠. 오래 살면 한 시간 경 한 40분. 해녀 전통 전통옷 같이 생긴 그거 입고 우리 계속했죠. 여기다가 이 옷 나니까 지금은 뭐 보통 그냥 한 5시간. 5시간이요? 하루에? 하루에. 요즘요? 그럼 예전에는 더 많이 했었어요? 이 스포츠 옷을 입으니까 너무 오래 살면 몸이 좀 그럼 예전에는 짧게 여러 번 들어가시고 요즘엔 이 슈트가 생겨서 한 번 들어가시면 이 스포츠 옷 입은 후에는 한 번 하는데 그 대신 5시간 동안 딱 5시간 보통 5시간 하루에 5시간 동안 계속 물질을 참행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 한 번 물에 들어가시면 몇 분 정도 숨 참으세요? 젊을 때는 뭐 그때는 나도 보판이 이거라서 네. 보판이 이거라는데 네. 그때는 한 2분 2분 넘게 정도 살았으니까 지금은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해녀니까 건강하지. 그래요? 매일 이 바다 운동이 제일 건강.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시는 이 온 12배가 다 운동하니까 온몸이 운동을 하시니까 어머니 멋있어요. 건강하시고 지금 그러면 자녀분들도 다 제주에서 공부하시고 다 제주에서 저 결혼시키고 다 자기 맞추다가 살고 와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존경스럽습니다. 멋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머님 일하실 때 쓰시는 태화기예요? 이것이 제일 귀한 물품. 해녀한테. 우리가 물건 하나 잡았던 죽을 두 개 잡았던 여기 나가지고 또 이 안경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 큰 눈 이거 없으면은 뭐 여기 아무 말 있어도 안 보여. 네. 이거 쓰니까 보이는 거고
이걸로 보이는 거 잡아다가 이망을 이제 넣어서 잡아서 어느 시간 돼서 다 되면 이거 이래 밀고 와서 이거 메고 강 일로 퍼보네 퍼.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응,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목숨. 목숨. 알겠습니다. 저 먼 바다에 갈 때는 이거 없으면 진짜 사람 목숨이 갔다 가지. 그럼 어머니 중간에 쉬실 때는 어떻게 추운데 불도 쬐시고 뭐 어떻게 하세요? 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 두 번 세 번 칠 때는 물에 들어갔다가나 그 불 쳐서 또 조금 따스면 들어가서 지금은 이옷 입은 한 후에는 와서 이 잡은 물건 저기다 저 그날그날 가져갈 때는 그날그날 소비서 네. 팔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저기 보관했다가 또 며칠 날 저 판매한다 하면 그날 와서 이 오늘 같이 바다에 보관을 해요? 저 보관을 안 바다에다가 하루 뭐 이틀이고 하고 보관했다가 또 한 번에 또 수입해서 며칠 날 몇 시에 물건을 가져간다 하면 저거 와서 건지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앞바다에다가 보관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 보관하는데도 물이 수심이 아프면 이 소라도 생명이 위독해. 그러니까 조금 수심 수심 깊은 뒤. 좀 깊은 데다가 숨겨놓는 거. 이 물에는 물이 막 차가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이렇게 제주에 대해서 해녀에 대해서 알리면서 저희 싱가포르 아덱스에서 어머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해녀에 대해 얘기할 거 삼성은 해녀 보통 제주도 해녀여행 한 사람들은 네. 나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강해. 네 맞아요. 이 해녀 분 중에서 좀 약한 몸은 가진 사람은 해녀질 할 수가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이 바다에 가면은 육상광 바다가 틀리거든. 네. 틀리기 때문에 물건 잡고 못 잡는 건 그건 자기 자신이고. 네. 마음을 크게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 맞아요. 와. 또 이렇게 무서울 텐데 어둡고. 그죠? 지금은 여기 다 저 뭐 하고 하니까 여기 제 이 특히나 이 부판이 이 저 이 바다는 바다가 좋아. 네. 바다가 좋고 청정 바다 근데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매도 상군 중군 하중 있거든.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상군 중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아래. 중군은 중간에. 네. 못하는 사람도 이 덕에 요요 과시. 여기 여기 얕은데. 다 자기 기술에 건. 자기 기술은 속을 수가 없어. 바다 청겁이면 요 사람은 상군 중군 하중 우리끼리 다 판단하거든. 그렇게 그다음에 좀 잘하면 또 멀리 나가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가서 좀 많이 잡고 그럼 더 큰 거 잡아서 또 중간 사람은 중간에서 들어 또 자기 기술만큼 잡고 또 이 가해 든 사람은 또 가해 든 사람만큼 기술 그러니까 육상에 하는 일은 아무리 일을 잘 한다 해도 사람 두 사람 일 하는 사람이 없어. 암만 잘난다고. 나 우리도 육상을 또 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바다에는 이 상중 하에 열 배가 돼요. 10배가 된다고. 돈으로 따지면. 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래. 네. 이 덕의 현사령과 저 아래 상강 하가 사이가 돈 액수가 그렇게 많아. 예를 들어 상군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털팔인 만 원.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똑같은 해녀지만은 그냥 기술만 써 그 상당히 그 체력이 네. 그래서 해녀는 제주의 해녀는 그 강인함의 상징인 것 같아요. 제주 해녀치고 약한 사람은 없어. 그럼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 4월에 싱가포르 아덱스에서 또 만나 뵐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요. 아이고 잘 갔어요. 다시랑 또 만나겠어. 빠이빠이.